안녕하세요. 백미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이죠? 네. 호랑이띠. 범상치 않죠, 정말. 아, 예. 범상치 않지요, 네. 우리 범띠. 네. 범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용력도 크게도 보시고, 또 군인들도 많고요. 직업상 군인도 많고, 네. 정치인들도 많고, 사업가도 많은 게 범띠기도 해요. 여자분들은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분들은 또 이제 어떤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범띠가 의외로 선생님도 많습니다. 아, 교육자. 네. 그러면 그 범띠 한번 상반기 운세를 알아볼까요? 네. 범띠 상반기 운세 4월부터 갈게요. 네. 우리 4월 달에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잔잔한 싸움이나 시비수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하고 말조심을 해라. 그리고 내가 굳이 어떠한 저기가 없어도 뒤에 구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갈게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집안에 반가운 소식이 들어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 간이 화목해지고 가정이 조금 평탄하게 간다. 네. 5월 달에는 꽃피는 뭐 유채꽃 뭐 랄라를 네. 랄라 네. 좋은 일이 그만큼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 범띠들. 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도 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 뭐 장소 코로나 아니에요? 예식장. 네. 뭐 피치 못하게 움직여야 하는 뭐 체육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 많잖아요. 운동회도 네. 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간소해지기도 했지만 네. 근데 사람 많은 장소는 가지 마라. 5월에는. 네. 네. 6월 가겠습니다. 네. 아, 우리 범띠 그동안에 네. 노력했던 만큼 대가나 보상이 돌아온다. 6월에는 그 대신에 특별히 지출도 많다. 지름신들 조심하세요. 아, 예, 예. 예. 이성으로 인해서 돈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자. 네. 아, 7월입니다. 마지막 달 7월인데요. 네. 7월은 덥죠. 그냥도 덥습니다. 더운 네. 달인데 체력 관리를 좀 해라. 여름이라서 뭐 잘 나아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범띠분들 이번 연도 7월은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미리 그럼 몸보신 좀 하는 게 좋겠네요. 초중복? 네. 닭으로 네. 기운을 보양하고 네. 근데 그런 뜻의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에 신호가 들어올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평소에 지금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전부터 더 관리가 됐어야 돼요. 네. 우리 범띠 그렇다고 뭐 나이 젊은 분들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40대, 50대, 60대 분들의 범띠들이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올 신축년에는 건강에 신호가 띵동띵동 7월에 들어옵니다. 네. 꼭 7월이 아니라 해도 올 한 해는 조금 건강 신경 쓰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올 신축년 우리 범띠, 호랑이, 호랑이처럼 그냥 어흥 하시면서 힘내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상반기 운세 백미암에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